해줄게. 빅뱅을 해줄게. 네. 첫 공연부터 이렇게 앵콜이 나와버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원래 앵콜은 마지막 공연에 분위기도 좋고 너무 즐거웠으니 행복했으니 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무대를 위해서 앵콜 다음 기회에 좀 넘기도록 하겠고요. 수교회 중 우리 틴트레인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포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답게 아주 수준 높은 멋진 공연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하더라도 이 실력보다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멋진 포천의 아들들로 선전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다음 공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바탕 공연 첫 번째 팀은요, 바로 군내면에 군내면 아무도 안 오셨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공연 팀은요, 군내면에 다섯 손가락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다섯 손가락 팀은요, 수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새내기 수어 동아리입니다. 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참여했다고 하고요. 혹시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쁘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지금 이 무대 공연은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제20회 포천 시민의 날 축제를 검색하시면 여러분 실시간 중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손가락의 멋진 공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힘차게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도 서로.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다섯 손가락이란 팀이에요. 네, 그래서 다섯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호를 배워두면 너무나도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무대팀 좀 올라서 준비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 수호를, 배워두시면 너무 좋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혹시 희망하신 분들은 우리 군내면 다섯 손가락 이 수호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마다 팀명이 여섯 손가락, 일곱 손가락, 뭐 여덟 손가락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아무튼 소개해 주신 이 다섯 손가락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수어로 노래를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수어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운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는 거. 네, 엄청나죠? 네. 앞으로도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팀은요, 바로 창수면입니다. 자, 창수면 어디 계신가요? 창수면에서 준비됐고요. 우리 애플 밴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미운 사람.
상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수 애플 밴드입니다. 아, 제가요, 창수하면 사과하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자, 창수! 아이, 조금 더 크게. 자, 다시 한번. 창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서울의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밴드의 노래였습니다. 아, 잘한다. 네. 자, 이 애플 밴드는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그 사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수면의 특산품이죠. 이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원들이 소소한 취미 활동으로 4월에 시작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 짧은 시간 만에 호흡을 맞춰서 준비를 한 거죠. 대단하죠. 예. 이제는 창수면의 이 사과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 자체가 사과니까 사과 밴드, 네, 애플 밴드. 그래서 언제나 열정과 기가 넘치는 우리 애플 밴드를 늘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다들. 이제 두 번째 공연 끝난 건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세 번째 공연은요. 아, 이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우선은 이제 가산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산면 계세요? 네, 아이고, 저기, 야, 플랜카드도 저렇게 다 준비를 해서 오셨네. 가산면 주민자치센터 기타반 가스통 화이팅! 화이팅!
블랙버스터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산면이라 가스통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산면에서 준비한 기타 교실 기타 동아리 우리 가스통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자 오늘 이 공연은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튜브 검색창에 제20회 포천 11인날 축제 검색을 하시고 실시간 유튜브로도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가산면 센터의 가스통입니다. 가슴에 스며드는 통기타의 선율이라 뜻이에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꿈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됐어, 됐어. 아 가슴에 스며드는 통기타의 소리. 어 그래서 가스통이군요. 네. 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자 여러분 박수가 조금 조조한 것 같아서 노래를 시작을 안 하신 건인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에 가슴에 스며드는 통기타의 소리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스통의 무대였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공연 끝나자마자 우리 가산명 가스통 팬클럽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까까지 막 플랜카드 들고 계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까 가스통 플랜카드 들고 계신 분들.
예, 다 가졌어요. 아이고. 아, 씨름장 결승. 아, 씨름장이 또 가서면 뭐 어떤 선수 출전하시나 봐요. 아, 오늘 이 축제랑 같이 씨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걸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아까 플랜카드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 가스통이 가산면 그 뭐죠? 뭐였죠? 무슨 네. 가슴에 스며드는 맞아요. 통기타의 소리. 아,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우 대단한 하시는 발상인 것 같아요. 자, 가스통의 기타 연주 공연 잘 봤습니다. 자, 이 가슴의 통기타 동아리가요. 포천시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그리고 다공 페스티벌 그리고 가산면 한여름밤의 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공연 아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무대 정리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이제 가산면은 갔으니까 다른 읍면동에선 얼마나 왔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읍면동이 나오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소리 높게 소리 높여서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주셔도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 네 응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군내면 어디 계실까요? 군내면 아 군내면은 한 지금 박수를 봤을 때 한 15분 정도 오신 것 같네요. 군내면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창수면 어디 계신가요? 창수면 네 창수면은 피곤한 관계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네요. 네 창수면도 조금 계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가산면 아 다 가셨어요. 아 아까 가스통 응원하신 분들이 가산면이시고 아니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가산면 가산면 또 안 계세요? 아 씨름장 아 그렇죠 응원은 또 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중면 이야 영중면 현재까지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영중면은 한 7,800여 명이 자리에 오셨네요. 이야 영중면 현재 1등이에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내촌면 계실까요? 내촌면 아 내촌면도 많이 오셨습니다. 내촌면 야 다음 공연 라온 앙상블을 응원하러 오셨네요. 내촌면도 한 5,0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화현면 혼자 오셨습니다. 화현면 혼자 오셨는데 혼자서 들을 수 있는 플랜카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얼굴을 가리고 네 화현면 빨리빨리 모여주세요. 혼자 오셔서 단독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어서 이번엔 관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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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폰 동아리도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관인면도 한 5,600분 정도 네, 오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번엔 선단동 야 선당동도 많이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님은 저쪽에 계시다 선당동 하니까 막 뛰어오셨네. 아이고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동면 아 이동면 네 이동면은 이동이라서 두 분 오셨나요? 네 아 더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읍면동은 소흐릅 소흐릅 아 야 소흘 빛나는 걸 하고 플랜카드도 같이 싹 제작을 해오셨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일동면 네 선생님 제가 마음과 대상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아 뭐라고요? 아 축구 결승전 아 응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 꼭 우승하길 네 희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북면 계실까요? 영북면 예 무슨 부부젤라까지 가져오셨네요. 월드컵 이제 코앞인데 월드컵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영북면 파이팅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북면 계실까요? 신북면 이야 신북면 15,000명 오셨어요.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북면 화이팅! 아 대단하십니다. 자 이어서 포천동 이야 포천동은 뭐 거의 KBS 전국 노래자랑 오신 네 마음으로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오셨고요. 그럼 우리 다같이
우리 포천시에 하면은 읍면동을 떠나서 다 같이 소리 높여서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 공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포천시! 한 번 더 포천시!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같은 목소리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연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연은요, 아까 많이 오신 분들 플랜카드를 제가 봤는데 영중면이에요. 예, 아, 영중면입니다. 자, 영중면 색소폰 교실인데요. 60세 이상, 예, 네? 아, 여기에 영중면, 네. 자, 60세 이상이고요. 85세까지 우리 은퇴자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지역 소외계층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모인 동아리라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의미를 가진 동아리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색소폰 동호회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중 색소폰 팀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좌측에 우리 여자 선생님 두 분께서 공연 내내 막 잘한다 큰 목소리로 막 외쳐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신데 시끄러 죽겠어요. 네. 네, 농담이고요. 저놈도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제 마음만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고도 다른 분들과 같이 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가운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종 색소폰 공연팀은요, 제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그 60세 이상 85세 이하의 이 100세를 꿈꾸는 시니어분들의 이 젊음을 노래하는 그런 동요인데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8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보신데 말이죠. 예. 자, 아무튼 공연 잘 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공연팀이네요. 내 촌면에 라운 앙상블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내 촌면에 라온 앙상블 팀은요, 연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10년이 넘었어요. 2011년에 동아리를 개설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 커리어우먼으로 구성된 관악부예요. 이 말은 다들 바쁘게 직업을 갖고 지내면서도 이 동아리 활동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오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지역 행사 찬조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각종 나눔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력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오늘 무대에 올라오신 공연팀들 중에 의상에도 아마 제일 신경을 쓴 팀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의상이 컬러풀하고요. 멋지시네요. 네. 자, 이번 공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 꼭 우리 읍면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동네, 다른 읍면동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라온 앙상블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촌면의 라온 앙상블이었습니다. 아, 무대를 굉장히 이 자리를 또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멋진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우, 정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옷들을 색깔이 다 다를까요? 이렇게 오늘 이 무대 공연 준비하면서 야 의상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느라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무대에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죄송하고 또 공연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아쉽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읍면동에서 준비한 공연들을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무대 위에 보시면 무언가가 막 이렇게 준비가 막 되고 있네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두드리고 때리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굉장히 좀 신명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두 분 어머님. 예, 예, 예. 그리고 너무 신나시면요. 너무 왼쪽에만 계지 마시고 무대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예. 아, 여기 가운데 오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앞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무대에서 너무 옆에만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오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색창에 제20회 포천 시민의 날 축제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요면에서 준비한 우리 난타팀입니다. 우리 탁 동아리 놀타를 소개합니다.
잘못한 네가 뭐해? 이때가 이따 저다. 너네 저기 밖에 아줌마 왜 안 왔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면의 놀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네. 아니 아까 화요면에서 놀타 응원하러 아까 한 분 오셔가지고 혼자서 소리를 크게 질러주고 계셨는데 뒤에도 계셨네요. 예, 뒤에도 화요면 맞으시죠? 놀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열심히 앞에까지 나오셔서 춤추면서 응원해주신 우리 어머님 가운데 잠깐 모실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진정 즐길 줄 아는 방법이고요. 우리 어머니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땀을 이렇게 흠뻑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자, 화염면의 자칭 포천 최고의 나사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천 운악산의 길을 받고 왔다. 예, 그래서 한국의 전통악기인 북을 함께 약간 좀 퓨전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독보적인 화염면 주민자치센터의 타악 동아리였고요. 동아리 이름은 놀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 일곱 번째 팀이네요. 자, 이번에 관인면에서 오셨습니다. 관인면 어디 계실까요? 관인면 응원단 여러분들 머리로 그리고 항상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관인면에서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 어르신들로 구성된 관인면 유일의 색소폰 동아리예요. 네, 아까도 우리 그 영중면이었나요? 색소폰 동아리가 있었죠? 네, 우리 어르신들로 구성된 유일의 색소폰 동아리, 우리 관인 색소폰 동아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인 색소폰 동아리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께 연주로, 색소폰 연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공연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추산 초등학교의 홍다희 여자아이고요. 2학년 4반이라고 합니다. 인상 차이를 저기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추산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4반 홍다희 학생은요, 무대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우리 경찰 운영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도 되고요. 옆에 혼자 다니는 2학년의 또래 아이를 보신 분들은요, 이름 홍다희라는 여자 학생, 여자친구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에 경찰 부스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초등학교 2학년 4반의 홍다희 학생이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우측에 경찰 부스에 와 있다고 하네요. 홍다희 친구의 어머니께서는요, 지금 바로 경찰 부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공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선단동이네요. 앞에 플래카드가 빨갛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칼렛벨리의 벨리댄스 공연이네요. 여러분, 박수로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누굽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칼렛 벨리. 아, 이름도 굉장히 멋지네요. 스칼렛 벨리. 앞에 스칼렛 벨리 응원단이시죠? 뭐라고 지금 플래카드 제작하신 거예요? 선단의 미녀 군단이 오늘 접수할 거야. 자,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요? 알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응원 감사드리면서 스칼렛 벨리 이어서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 팀입니다. 이동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졸초 무용단을 여러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아주 단아하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이쁘고. 한번 곱게 차려입으시고, 오늘 또 화장도 굉장히 시켜주셔서 메이크업 하시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신 이 구절초 무용단은요, 이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물을 매주 2회 건강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파이팅 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는 무용단이라고 합니다. 자, 멋진 무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 10번째 우리 공연입니다. 이번엔 소울읍의 소흘 빛나는 걸이라는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새로운 만남은 뻔하고 이제는 혼자가 편하고 외로울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소흘 빛나는 걸 댄스팀 멤버였습니다. 아, 빛나긴 빛나네요. 네, 의상이 아주 빛나네요. 빨간색 그리고 은색 금색 아주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2017년에 결성이 돼서 각종 수상 이력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팀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댄스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댄스 스포츠 댕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댄스포츠 댕기팀의 무대였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보여드린 이 무대가 댄스스포츠의 종목 중에 하나인 자이브거든요. 자이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자이브는, 네, 자이브는 무대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움직이는 댄스 일종인데, 무대 바닥이 이제 미끄러운 것보다는 이제 거칠거칠한 무대였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수 없이 너무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댄스스포츠 댕기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팀, 영국면에서 왔습니다. 영국면! 우리 영국 우먼 파워!
뚜렷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뭐 한 미모들 하시네요, 정말. 예, 영북면에서. 이야, 대단합니다. 영북 우먼 파워. 예, 어디 계시죠? 예, 제가 쳤던 그분이 안 계시네요. 누구 모르겠습니다. 자, 운동을 사랑하고 이 열정적인 영국의 파워 넘치는 우먼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각종 공연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또 자랑하는 우리 영국 에어로빅 팀, 영국 우먼 파워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즐기다 보면 팀 이름만 보더라도 그 팀에서 어떤 공연들을 보여주는지 느낌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영국 우먼 파워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제 13번째 신북면의 공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어디 계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신북면의 행복바이러스 난타랑 놀자 화이팅! 하고 플랜카드를 가지고 오셨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주민자치센터 2022년 신규 회원으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입니다. 자, 난타랑 놀자의 신나는 북소리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스트레스를 같이 한번 팍팍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와, 우리 신북면 주민자치센터 2022년 신규 회원으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할 수가. 네, 다시 한번 우리 신북면 난타랑 놀자 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고 응원하고 함께 하시는 동안 드디어 우리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의 마지막 팀을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 마지막 팀은요 포천동의 명품 그림팀입니다. 명품 공연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직접 이렇게 멋지게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감히 잠시 음악을 컷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사인 한번 주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Wow, yeah. Wow, wow.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yeah. Oh, 준비하시고 초등의 명품 그림팀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래봤자 40대, 50대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50대, 60대로 이렇게 결성됐다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요 최고 언니가 75세. 와. 그리고 평균 연령이 68세.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렇게 춤을 추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렇게 열정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젊게 사신 것 같아요. 오늘 공연하신 모든 포천 시민 모든 분들이, 음미운동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하나같이 젊고 건강해 보여서 정말 너무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다시 한번 우리 공연해주신 14개 음미운동 우리 동아리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섯 손가락을 시작으로 지금 보신 명품 드림팀의 공연까지 모두 14개의 공연이 모두 끝이 났고, 이제 심사를 준비를 하는 동안 첫 번째 보셨던 첫 번째 축하 무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축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축하 무대는요 오늘 이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바탕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오셨네요. 우리 이예수 원장님의 라라 디스코 장구 아카데미에서 오늘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축하 무대니까요 같이 크게 웃고 즐기고 박수치면서 함성도 질러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라라라는 우리 이예수 원장님의 팀 라라 홀릭의 흥겹고 즐거운 장구 난타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 펼쳐주신 우리 라라디스코 아카데미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